시상식 사회를 청와대 행사. 이거 나하고 계속 싸울래? 여자 교복을 사간다. 스타킹하고 여자 교복? 재혼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 기분이 아우 속이 시원하네요. 다시! 라이벌 특집입니다. 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분들. 네. 자, 이정현! 그리고 김현정! 뭐,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분들입니다. 무소속 방송 라이벌. 김성경! 그리고 김현우! 아니 근데 오늘 아침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말이 이례적으로 아침 와. 10시 반부터 하는데 네. 우리 저 김현욱 씨 때문에. 아~ 아니 지금 하이스타 이정현, 김현주 이원분들도 지금 저희한테 아유. 시간을 다 맞춰서 하는데 김현욱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이분들은 본인들이 아 이 시간 안 그렇죠.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 시간 안 됩니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나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 근데 굳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여기로 출연하고 싶고 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고 싶은 거죠? 굳이 여기로 출연하고 싶고 거기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후리한자 3-4년 됐을 때 10년 됐어요. 10년 넘었지. 한 4월 진짜 네. 저를 딱 만나 KBS에서 네. 만나서 네. 나보고 그랬어요. 후리하니까 좋냐고. 그래서 네. 어머 그냥 했더니 KBS 앞이었죠. 어. 네. 그래서 나도 후리할까? 그러는 거예요. 나 속으로 후리할 군번이 아닐 텐데. 군번이 아닐 텐데. 근데 본인은 그때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니 얘는 이분을 네. 여기 후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기 KBS 내에서는 저기 진급이 안 돼요. 심할서 많이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네. 햄살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심할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급이 안 됩니다. 그냥 사약 받기 전에 자기가 사약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으니까 사람이 있다 보면 부처해질 수 있잖아요. 아, 김현우 씨. 조직생활 하면 진급을 해야 돼. 이분 이따 중간에 또 가야 되니까 그냥 이분 위주로 그냥 처음에는 좀 봐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김현우 씨, 빨리 털고 네. 가야지. 빨리 하죠. 처음부터 김현우 씨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불편하네요. 그래도. 그 한류스타 두 분을 네. 저희가 모셨는데 네. 사실 데뷔로 보면은 두 분 거의 그쵸? 10년 가까이 차이다거든요. 이정현 씨랑 김현준 씨랑 10년의 차이는 네.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랑 어쨌든 라이벌 타이틀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정현 씨 괜찮으세요? 저는 오늘 커플 특집이라고 해서 아니 그래서 아니 작가 언니가 미팅을 했는데 아니 원래는 커플 특집으로 하려고 했어요. 파일류 네. 커플 그다음에 프리랜서 커플 하려고 그랬는데 김성경 씨가 그거는 난 못하겠다. 지금 김현욱 커플 아니 근데, 그 저도 문제예요. 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결혼을. 그래도 좋겠다 그래. 야 틈만 나면 끼어들어. 그냥 웃음으로 넘겨. 네. 이정현 씨가 사실 한류 1세대잖아요. 아우, 1세대죠. 근데 아... 김현중 씨도 1세대가 있어요. 유일한 1세대. 뭐가요? 뭐 있지 않아요? 9시 1세대. 신정플루. 그 1세대가 신정플루 걸린 연예인 1호? 타미플루가 들어오기 전에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럼 면역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그때 일본에서 걸려서. 다행히 일본에는 이제 백신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를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해놔서 네. 그것 때문에 뉴스에 나신 거예요? 네, 뭐 아홉 시 뉴스에 좀 불쌍하게 나왔지만 마스크 쓰고 너무 많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빨리 한국에서 완치시켜서 더 좋은 앨범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때 진짜 마스크 쓰고 인터뷰한 영상 나왔었어요. 네. 기억이 나. 아 그만 좀 끼워. 근데 이게 뭐야? 리액션 할 때 리액션. 아 진짜. 아. 리액션 괜찮아요? 뭐야 그게. 정말. 이정현 씨가 사실 이사님께서 소속사 이사님께서 화신만큼 꼭 나가야 된다. 네. 아 진짜예요 그 말이? 저는 아까 제작진 네. 얘기해서 중국에 있는 제 팬클럽 분들이 화신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화신만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팬들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먹히지? 아, 약간 이선 씨 때문에 아 그래요? 이선 씨 많으시니까 지금 표정 관리 안 돼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 아, 정말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될까? 애매하죠. 예.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을. 어, 그렇구나. 이 팬들의 반응하고 달리 이정현 씨에게는 개인적으로 훨씬 나